10만원? 공부하면 70이면 10만원이라는데? 나이스 미쳐. 미르기엔 힐치패드 한번 쳐줄 수 있을 겁니다. 부담스미커 손님을 두고 왔어.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가족도 생각은 안 해요? 남양동에서 조사받던 서울대생이 사망해 겁니다. 진짜 아이씨. 아 왜 진짜 못해? 실제로 한순간에 세상이 바뀌지 않죠. 우리가 뭐 항쟁을 한번 했었다고 세상이 확 달라지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통해서 봤던 그 택시 운전사의 세상, 그 세계를 유울 항쟁으로 꺼져야 됩니다. 그리고 유울 항쟁 이후에 정권 교체 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안으로 남게 된 유월 항쟁을 완성시켜주고 있는 것이 지난 겨울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촛불혁명이죠. 이렇게 역사는 금방금방은 아니지만 그러나 긴 세월을 두면서 그렇게 뚜벅뚜벅 발전해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 우리 함께 힘을 모을 때, 연희도 참가할 때, 그때 세상이 바뀐다라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다 함께 보셨나요? 네, 예, 잘 봤습니다. 정수석이 잘 앞에서 아주 아니 나는 이 블랙리스트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이렇게 이번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늘 죄책감이 들죠. 제가 가해자는 아니지만 저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고 또 많은 분들이 생겼다. 그게 뭐 늘 가슴이 아픕니다. 김규주 씨는 아마 예명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 기억으로 예명을 바꾸고 좀 못 견뎌서. 아니 원래 본 이름이 두 개였는데요. 아 원래 이름 예명을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또는 정치적인 의사 표현 때문에 예술 지원에 대해서 차별을 받는다든지 또는 예술 표현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억압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나아가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제대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 것 같습니다.